이 중국 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한국이었다면 수능을 준비할 나이에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주 노동자라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농민공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노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의 빈약한 고향 땅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고, 그들은 먼 도시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이주 노동자 모니터링 및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중국에는 총 2억 9,50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있으며 이중 17.7%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5,2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건설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건설업은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그들의 처지도 진정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이 새로 만드는 가족들의 구성원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농민공들의 상황이 나빠지자 그들의 가족은 물론 원래대로라면 농민공과 결혼했을 조건을 가진 중국 여자들도 상황도 나빠진 것입니다. 가로등 불빛도 없는 곳에서 중국 여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걸까요? 이 여자들은 농민공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출구에 서 있습니다. 왜서 있는지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공안에게 검거되어 체포되는 중국 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이러한 장면들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 익숙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공안에 의해 잡혀갔던 여성들의 평소 모습입니다. 정말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미 벼랑 끝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 9일 중국 언론은 중국 농민공들의 가혹한 현실을 그린 30년 동안 이렇게 일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네티즌들로부터 광범위한 관심을 얻었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빠르게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좋지 않은 부분을 방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캡처해 중국 국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지인에게 이미지를 보냈더니 이미지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블로거나 영상 제작업자들도 중국 농민공들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그들을 대신하여 선전하는 선전가들은 한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에 가장 세련되고 밝고 발전되면 밤에는 화려한 도시, 하지만 낮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과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나라든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중국 인구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유튜브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의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한 중국인의 댓글은 현재 중국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카메라 들고 배달원, 조립설비 노동자, 청소부 가난한 학생을 찾아 촬영하자. 편집이나 나레이션도 필요 없고 CG 작업이나 또 다른 후반 작업도 필요 없다. 단순히 카메라를 놓고 그들의 일상을 찍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다큐멘터리를 얻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 내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다루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이 그러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많은 중국 남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자동으로 된 타설 기계가 없어서 본인 몸무게로 당기고 있습니다. 농민공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직접 요리를 했는데 그마저도 요리하다가 엎은 듯합니다. 하지만 재료값이 아까워서 이대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여자들처럼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나 고위 간부의 첩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달팽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제 영상이 노랗게 변할지도 모르니 있는 힘껏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중국의 일선, 이선 도시 인근 도시에서 활동합니다. 그곳에서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돈과 권력이 많은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중국 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둥관시입니다. 인구는 2020년 기준 1046만 명으로 중국 지급시 치고는 작은 편이지만 이곳은 전자기기 부속품을 생산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바로 3명의 안주인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바로 새로운 안주인 후보들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이 많은 고위 공무원들의 눈에 들면 새로운 안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자금이 넉넉한 남자가 두세 명의 첩을 두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남자의 아들도 아버지의 부를 이용해서 두세 명의 이성 룸메이트를 두는 게 기본인 곳입니다. 당연하게도 수요가 높아지면 공급 또한 높아지고 점점 도시가 한쪽으로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년 노년층을 농민공으로 일하고 중국 여자들은 남자를 찾아다니고 중국의 청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수면으로 올라온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현실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충격적이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겼다. 예전에는 부동산 회사가 사업하기 어려웠고 건설 회사는 돈을 벌 수가 없었다. 중국 본토에 부족한 것은 희망입니다.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은 절망이다. 중국의 직업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아서 한 달만 일하면 다음 달에는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실질 소득으로 받습니다. 사회보장 보너스와 보조금도 없습니다. 매일 일합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을 잃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부양할 노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공으로 일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이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어떤 교훈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중국에서 3억이나 되는 농민공들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무를 끝내고 출근을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더러운 작업복이 있고 좌석에 앉으면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석 바닥에 앉습니다. 의자들이 비어있지만 농민공들은 바닥에 앉아서 지하철을 탑니다. 이 농민공은 열차 사이 연결부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농민공 중에서는 이불부터 그릇까지 전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이 이러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거짓없이 보여주는 농민공과 3명의 안주인을 보면 중국 미래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